안녕하세요. 프라하트입니다. FDM 프린터를 사용해서 35cm 정도 되는 메카닉을 제작해보았습니다. 프라모델처럼 분할 출력해서 제작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FDM으로 피규어도 만들어봤고요. 관절부는 TPU 필라멘트로 폴리캡을 만들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어봤습니다. 이 작업을 진행하면서 FDM 프린터와 한결 친해진 것 같습니다. 이 흰색 부품이 연질 필라멘트를 이용한 것이죠. 이번 작업에는 두 대의 프린터가 사용됐습니다. 메인으로 사용된 프린터는 플래시포지 어드벤처 4입니다. 프린터는 덕유항공에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사용된 프린터가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링크 주소를 참조해 주세요. 디자인은 ZBrush 프로그램으로 하였습니다. 보통 SF 영화에서 많이 보던 그런 스타일의 형태죠. 이 ZBrush로 약간 조립되는 형태로 분할해서 만드는 것도 사실 이번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테스트가 많이 되는 작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보시면 이렇게 봉을 넣어서 요 부품이 이렇게 이렇게 열릴 수 있게 한다든가, 또 허벅지 부품을 예를 들면 이런 허벅지 부품을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폴리캡을 끼울 수 있는 연질 부품을 끼울 수 있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폴리캡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도 다리 관절에 폴리캡을 이렇게 넣어주고, 이 위에 부품을 씌운 다음에 여기에다가 볼트로 고정하는 부품을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쪽 부품도 이렇게 폴리캡이 끼워서 관절이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보완을 한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폴리캡을 끼워서 상체랑 이렇게 연동을 해서 이 부품이 이렇게 좌우로 돌아갈 수 있게 한다든지, 단순하게 이제 콕핏하고 이렇게 의자 부품을 끼운다든지, 뭐 이런 앞에 모니터라든지 이렇게 파일럿도 이렇게 앉힐 수 있게 이렇게 보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프린팅할 부품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조각조각들을 프린팅하게 되는 것이죠. 화면에선 부품이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큽니다. 디자인이 완성됐을 때쯤 덕유항공으로부터 프린터가 도착했습니다. 언박싱 영상은 유튜브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큼지막한 LCD가 조작감 좋고요. 한글 메뉴도 지원합니다. 먼저 테스트해봤던 것은 폴리캡으로 사용될 TPU 필라멘트를 사용해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축성이 되게 높은 필라멘트인데요. 덕유항공 브랜드의 TPU 필라멘트입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사용해봤는데요. 이런 재질의 필라멘트를 사용하려면 챔버가 있는 프린터가 좋겠죠. 안쪽에 서포터를 띄는데 아주 질깁니다. 큼지막하게 뽑아서 조립 공차를 테스트해봤습니다. 이게 TPU 필라멘트인데 PLA에 비해서 한 두세 배 이상 비쌉니다. 가열하기 이전에도 이렇게 신축성이 있는 느낌의 필라멘트입니다. 연질 부품 이외의 모든 부품들은 이 회색의 PLA 플러스 덕유항공 필라멘트가 사용됐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소재죠. 아무래도 모형이다 보니 FDM 프린터라도 해상도를 낮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프린팅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모델링은 하루 이틀밖에 안 한 것 같은데 프린팅은 한 일주일 동안 한 것 같습니다. 서포터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지저분해 보이죠? 저는 FDM 프린터를 사용한 지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여러 대를 사용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어드벤처 3도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너무 가벼운 책상에 프린터를 올려두었더니 이렇게 물이 심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거운 책상에 올린 뒤로는 물에 흔들림이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좀 더 안정적인 프린팅이 되겠죠. 진동이 약간은 전달되기 때문에 약간 정도의 물이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겠죠. 두 대를 쉬지 않고 계속 프린팅을 하였습니다. 외출할 때도 걸어두고 나가고 잘 때도 프린팅을 하고요. 물론 프린팅하는 공간은 따로 있습니다. 단면이 복잡한 프린팅일수록 거미줄이 많이 생기는데 요건 나중에 제거하게 됩니다. 어드벤처 4는
금속 재질의 자석배드라 사용이 편리합니다. 거의 모든 파츠를 프린팅하였을 때쯤 파일럿 피규어를 보고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노즐인데 노즐의 구경을 말합니다. 0.4mm의 구경을 갖고 있고 요 240은 240도까지 견딜 수 있는 노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0.4mm보다 더 작은 노즐을 덕유항공에서 구매해봤습니다. 오른쪽 것이 하나 더 작은 0.3mm 노즐을 사용한 것인데 얼굴 쪽이나 몸 쪽을 보면 조금 더 나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즐을 갖는 방법은 익스트루더의 이 양쪽을 이렇게 누르신 상태에서 한 손으로는 이걸 이렇게 누르시고요. 아래를 잡아 뽑으시면 됩니다. 누른 상태로 잡아 뽑으시면 되는데 물론 필라멘트 교체 기능으로 필라멘트는 다 빼신 다음에 노즐을 교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노즐을 구매해 보시면 포장 위에 이렇게 숫자가 메모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숫자는 일정한 게 아니고 생산되는 제품마다 숫자가 다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노즐의 정확한 온도를 보정해 주는 숫자인데요. 메인테인에 들어가서 체인지 익스트루더로 들어가셔서 교체한 노즐을 골라주십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 그러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를 넣어서 숫자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입하는 숫자가 바로 이 노즐에 적혀진 숫자를 넣으시면 이 프린터가 온도 세팅에 보정값을 넣어줍니다. 이 6을 더 플러스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메뉴는 어드벤처 4에만 있는 메뉴가 아니고요. 어드벤처 3에도 있습니다. 외국분들도 보시기 편하게 영어로 바꾸겠습니다. 여기 세팅으로 들어가시고 여기 밑에 페이지를 마지막 페이지까지 가주시면 체인지 익스트루더 메뉴가 있죠. 요걸 이렇게 누르시고 여기에 보정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즐의 온도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드벤처 3와 4는 크기는 이렇게 다르지만 노즐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둘이 호환됩니다. 고가 부품 하나 뽑는데 11시간 걸리는군요. 레이어 높이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번 작업에서 어떤 부품은 0.2mm, 어떤 부품은 0.1mm 이런 식으로 0.1mm에서 0.2mm 사이의 값들로 프린트해 주었습니다. 11시간이 지나서 나온 것입니다. 이제 출력물 정리의 시간이네요. 출력물을 라프트에서 떼어내고 서포터도 분리해냅니다. 저는 그동안 레진 프린터를 사용해왔기 때문에 서포터를 다는 방식이 FDM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작업해보다가 둘의 많은 차이를 제가 깨달았는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얇고 가늘고 긴 일자 드라이버와 이렇게 패널 라이너, 모형태 쓰는 패널 라이너가 서포트 제거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긴 거미줄은 손으로 잡아 떼도 되지만 아주 작은 거미줄들은 박스 테이블 이용해서 떼면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잔여물은 태워버렸습니다. 이제 서포터를 떼어내고 조립입니다. 저는 좀 정밀하게 출력되는 레진 프린터에만 관심이 있는 편이었는데 이 작업을 하면서 FDM 프린터의 어떤 매력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신축성 있는 TPU 재질 같은 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동되는 관절을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FDM 프린터만의 이 플라스틱 재질 느낌이 상당히 또 매력이 있는 것 같고, 물론 퀄리티를 더 높이는 방법은 ABS 필라멘트를 쓰는 방법도 있을 텐데, ABS는 높은 온도에 출력 조건이 있기 때문에 PLA에 이제 좀 친숙해진 저는 ABS는 사두기만 했고 아직 테스트는 못해보았습니다. 뭐 퀄리티 자체로만 보면 터프 레진을 사용해서 레진 프린터를 쓰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PLA와 TPU 그리고 레진 프린터를 함께 사용하면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LA는 이렇게 록타이트 401로 붙이고 있는데 ABS 필라멘트는 무용용 ABS 무수지 접착제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번 작업은 이렇게 FDM을 사용해서 조립 형태로 만들어보는 거였기 때문에 도색은 뭐 따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테스트 목적이었으니까요. 테스트가 아니고 좀 제대로 된 걸 만들면 도색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제 상하체를 결합하기만 하면 모든 조립이 끝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폐식 콕핏을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이 부분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조립 완성이 되었습니다. 플래시 포지 어드벤처 4는 전작 3에 비해서 빌드 사이즈도 커지고 빌드 플레이트가 더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재료를 출력하기 좋은 것 같고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프린터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